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지미 스포츠의 바이브 박도현입니다. 저는 오늘 2대0으로 승리할 거라고 꼭 다짐하고 왔었고 2대0으로 승리해서 이제 기분은 좋지만 1세트에서 상대에게 좀 한타에서 좀 많이 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보완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그만큼 펜탈키를 주고도 사실 이겼다는 거는 그만큼 굉장히 유리했던 경기라는 얘기인데 저희가 5명이나 죽었다는 건 한타에서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걸 충분히 주지 않으면서도 이길 수 있는 경기였는데 그렇게 깔끔하게 마무리하지 못한 게 저희가 좀 해결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세트는 우선 상대가 빠르게 바텀 조합을 완성시키고 라인전 주도권을 굉장히 신경을 썼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좀 저희가 역으로 킬을 따내면서 게임 흐름이 굉장히 괜찮게 흘러간다고 생각을 했고 탑에서 뭐 죽긴 했지만 저희 조합이 좀 자신 있는 조합이기도 하고 저희가 어떻게 싸워야 할지 잘 안다면 한타에서 충분히 파괴력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좀 그런 한타 위주로 경기를 풀어나가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아이템이 몇개 변경되고 또 너프가 이즈리얼 같은 게 너프되면서 챔피언의 티어에 확실히 변동이 있긴 하지만 나오는 챔피언들 사실 크게 다르지 않고 정해져 있는 느낌이 강해서 좀 그런 간단한 약간 조정만 한다면 바텀은 사실 패치에 엄청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좀 팀마다 선호하는 챔피언이라는 게좀더 중요한 메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크게 시즌 사실 처음 시작했을 때랑 지금이랑 어떤 감정적 어떤 변동은 없고 그때나 지금이랑 약간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계속 게임에 임하고 있고요. 좀 사실 플레이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여유가 아직 물론 승점이나 이런 거 결과 정규 시즌만 봤을 때는 저희가 잘하고 있는 게 맞지만 플레이오프에 가서 완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지 정규 시즌의 결과는 상관없이 좀 그때 경기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사실은 제가 좀꽤 오래 하기도 했고 성적이 안 좋을 때도 있었고 분명히 이것보다 더 좋았을 때도 많았지만 결국에는 큰 무대나 이제 플레이오프나 뭐 국제대회 가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느냐 이게 좀더 중요했던 순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규 시즌에 한 경기 한 경기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플레이오프에 나가는 게 이제 확정이 된 이상 플레이오프라는 무대를 좀더 무게를 두고 준비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 좀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완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의 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때는 굉장히 심적인 여유도 지금에 비하면 많이 부족했고 좀 너무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서 좀 그런 약간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그렇게까지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왜 그랬나 싶고 참 많이 고맙죠. 사실 그런 부분에서 그때 제가 같은 팀이었던 특히 이제 시우 형이랑 얘기를 많이 했었고 피드백할 때도 사실 제일 많이 소통을 해야 하는 상대이다 보니까 저를 굉장히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시우 형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고요. 지금의 제가 가서 옛날에 저와 얘기를 해도 아 이거 살짝 쉽지 않겠는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때 그렇게 저를 도와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는 것 같고 저도 시우 형 보면서 많이 인간적으로 많이 배웠고 또 고마움을 많이 항상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순화해졌다. 고슴도치도 아니다. 제가 볼 때는 가시가 아주 아주 많았거든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원딜이기 때문에 다른 팀 원딜 선수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떻게 말을 하는지 잘 모르지만 원거리 딜러라는 포지션이 굉장히 스트레스 속에 사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예민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선수들이 잘 살아남을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하긴 합니다. 제가 LPL에 있을 때나 LCK에 있을 때는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이 너무 많았고 좀 과분할 만큼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도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이 마음,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